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다른 아이보다 몸집이 크거나 힘이 세다고 해서 뽐내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몸집이 작고 약해서 자신감이 없는 아이도 있겠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신나는 동화여행에서는 타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래동화 한 편을 들려줄까 해요. 자신의 덩치와 힘만 믿고 의기양양한 호랑이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신나는 동화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호랑이에게 왜 줄무늬가 생겼을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동물들은 울창한 숲속에서 사이좋게 놀고 있었죠. 영자, 영자. 너구리와 토끼는 누가 더 멋진 굴을 만드는지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좋아, 너희들 가운데 누가 더 멋진 굴을 만드는지 내가 봐줄게. 꽤 많은 여우가 말했어요. 사실 여우는 굴이 다 만들어지면 냉큼 빼앗아 버리려는 얌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너구리와 토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굴을 팠어요. 여우는 입을 쩍 벌린 채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있었죠. 이때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희들 나랑 숨바꼭질하자.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굴팍이 내기를 하느라고 지금 너무 바빠. 그깟 일이라면 내가 해주지. 호랑이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호랑이 덩치가 좀 큰가요? 호랑이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두세 번 땅을 팠더니 너구리와 토끼가 애써 만들던 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너구리와 토끼는 화를 내며 멀리 가버렸답니다. 호랑이는 속이 상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겨우 그런 일 가지고 나는 숲속의 왕이란 말이야. 굴을 빼앗으려던 여우는 약이 바짝 올라서 말했어요. 네가 아무리 숲속의 왕이라고 떠들어봐야 사람에겐 어림없다고. 흥. 호랑이는 여우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같이 놀아줄 친구를 찾으러 갔어요. 호랑이는 강가에서 코끼리를 만났죠. 코끼리야, 나랑 놀지 않을래? 안 돼, 난 바쁘니까 저리 가. 호랑이는 화가 나서 코끼리 코를 꽉 물어버렸답니다. 코끼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내 발목에 걸린 쇠사슬을 봐. 난 사람에게 잡혀 있어서 너랑 놀 수가 없다고. 호랑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처럼 덩치 큰 녀석이 작고 힘없는 사람에게 잡혔다는 게 말이 되니? 코끼리가 답답해하며 소리쳤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단 말이야. 그까지 지혜가 뭐라고. 이봐, 날 사람한테 데려다 줘. 누가 더 강한지 보여줄 테니까. 코끼리의 발목에 걸린 쇠사슬은 말뚝에 묶여 있었어요. 호랑이는 앞발로 땅을 깊이 파헤친 다음 말뚝을 통째로 빼내버렸죠. 야, 이제 됐지?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호랑이를 사람에게 데려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밥을 먹던 사람은
강가에 있어야 할 코끼리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 뛰어나왔답니다. 호랑이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확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어때? 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내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겠지? 사람은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었어요. 코끼리는 너한테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별 쓸모가 없는 모양이구나. 호랑이의 말을 듣고 사람은 꾀를 냈어요. 아, 지혜로운 사람을 잡고 계셨군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집 안에 있어요. 호랑이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래? 그럼 당장 데리고 나와. 그러자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겁이 많아서 쉽게 나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성질 급한 호랑이는 애 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오지? 사람은 웃음을 꾹 참고 말했답니다. 아마 호랑이님을 묶어두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호랑이는 단단히 묶이게 되었어요. 야, 이제 빨리 데려와! 조금 뒤에 집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채찍을 들고 왔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지? 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거짓말! 아까는 네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직도 모르겠니? 내 지혜 덕분에 네가 이렇게 꼼짝없이 붙잡혔잖아. 지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사람은 채찍으로 호랑이를 찰싹찰싹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파! 호랑이는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코끼리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호랑이가 꼭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이 실컷 임자랑을 하더니 저 꼴 좀 봐. 어찌나 요란하게 웃어댔는지 꼬리가 흔들흔들, 귀가 펄럭펄럭, 눈이 가늘어지는 것도 몰랐답니다. 철썩, 철썩. 호랑이는 온몸에 벌건 줄이 생길 만큼 세게 맞았어요.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다 보니 밧줄이 뚝 끊어졌죠. 아이고, 살았다! 호랑이는 재빨리 도망쳤답니다. 그때부터 호랑이의 몸에는 얼룩덜룩한 줄무늬가 생겼어요. 사람에게 맞아서 생긴 피멍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그때부터 코끼리 눈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작아졌죠. 너무 웃어서 가늘어진 눈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호랑이는 자기가 숲속의 왕이라고 의기양양했죠. 하지만 겁도 많고 몸도 작은 사람의 지혜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지혜롭다는 건 단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